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자, 이 제품은 트랜스포머 5편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오토봇 드리프트입니다. 이 제품은 영화 개봉 당시에 하스브로 코리아에서 정식 발매가 돼서 국내에 정식 발매가 됐던 제품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임과 범블비 그리고 드리프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박스 하단에는 이게 로봇인지 사람인지 모를 드리프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품과는 다르게 노란 얼굴을 하고 있는 드리프트의 모습과 빨간색이 들어간 검정색 벤츠, 드래곤으로 변신하는 스틸베인, 그리고 트랜스포머 5편에서 그나마 귀요미로 남았던 스퀵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박스를 열고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리프트는 4개의 검이 동봉되어 있는데, 박스를 개봉하고 약간의 변형을 시켜주면 드리프트가 완성이 됩니다. 짜잔! 드리프트는 4편 버전 파란색 드리프트도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는데, 그 4편 디럭스 클래스 드리프트보다 훨씬 더 날렵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본 느낌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덕지덕지 자동차의 껍데기까지 잘 붙어 있습니다. 검은 긴검두 자루, 그리고 짧은 검두 자루 이렇게 있는데, 짧은 검은 이렇게 등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4편 버전 드리프트와 다르게 이긴 검을 등에다가 꽂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긴 검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됩니다. 트랜스포머 완구답게 관절이 많아서 다양한 자세들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조형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어서 도색만 잘하면 영화에 나왔던 드리프트보다 훨씬 멋있는 모습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 같은 얼굴은 여전히 적응이 안 되네요. 벤츠로 한번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기는 떼주고, 그리고 등에 있는 작은 검은 이렇게 안쪽에 보이지 않게 장착을 합니다. 발을 접어줍니다. 이 드리프트의 가슴은 말 그대로 페이크 파츠입니다. 진짜 자동차 앞부분은 이렇게 다리 뒤쪽에 있습니다. 다리를 결합을 시켜주고, 드리프트의 어깨를 모아줍니다. 그 다음 어깨 장갑은 이렇게 접혀서 내리면 자동차의 옆부분이 완성이 되고요. 뒷부분은 벌써 자동차의 형태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범퍼도 정리를 하고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자동차 껍데기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벤츠가 완성이 됩니다. 변형은 굉장히 단순하고 트랜스포머 4편에 등장했던 파란색 부가티로 변신하는 드리프트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 기다란 검은 이렇게 꽂아서 수납이 가능합니다. 디럭스 클래스 드리프트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벤츠의 형태는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벤츠 마크도 있고 가운데는 오토본 엠블럼까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벤츠 엠블럼도 있고, 브레이크 등도 있고, 번호판도 있는데, 어느 하나 도색된 게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조형도 좋고, 깔끔하고, 잘 내온 제품입니다. 도색 빼고는 크게 뭐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 트랜스포머 5편 오토봇 드리프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은 4편에 등장했던 파란색 드리프트와 다르게 빨간색 벤츠로 변형되는 드리프트입니다. 도색이 덜돼 있는 게 유일한 단점이긴 한데, 굉장히 깔끔한 변형과 잘 나온 조형, 그리고 퀄리티 있는 표현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5편 제품 중에서 그나마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